안녕하세요. 꼬모맹고 TV입니다. 오늘은 등촌동에 있는 빕스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옛날에 가족들하고 빕스 간다고 하면 호텔 뷔페 가는 것처럼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작년부터 빕스 프리미어로 되면서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도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다녀왔습니다. 빕스 지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전국에 28개 정도 있고 그중 서울에는 1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옛날보다 빕스를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아져서 자주 찾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이것저것 물가가 오르면서 가성비 좋은 빕스나 애슐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해요. 저도 애슐리는 가끔 갑니다. 영상으로도 올렸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호텔 뷔페 가격을 보면 그럴만도 한 것 같아요. 뷔페 퀄리티는 다르지만 그걸 감안을 해도 또 8,000원 모자라서 거의 20만원이니까 자주 가기는 좀 부담스럽죠. 그래도 중요한 날에는 호텔 뷔페만한 곳도 또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모임할 때는 빕스나 애슐리가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그렇네요. 빕스 가격은 평일 기준 런치가 37,900원이고요. 디너가 47,900원으로 저는 디너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번에 더 저렴하게 이용을 했어요. 얼리버드 이벤트라고 해서 25% 할인을 받아서 인당 35,920원을 이용을 했습니다. 얼리버드 이벤트는 일일 선착순으로 10팀 한정이고 대신 예약시간도 오전 10시하고 오후 4시 이렇게 2시간대만 예약을 할 수 있어요. 찾아보니까 어느 매장은 15팀이 한정이고 시간도 오전 10시만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지점마다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잘 확인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빕스는 와인이나 맥주가 무제한이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득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옛날에 빕스 가면 립 빼고는 먹을만한 게 딱히 없었는데 이번에 먹어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음식 종류가 많아지고 퀄리티도 많이 좋아졌어요. 홍게라던가 게, 가리비까지 있었는데 무엇보다 제철 해산물인 쭈꾸미를 이용한 요리들이 많았어요. 등촌점에 있는 빕스는 생긴 지 오래됐는데 관리가 잘 돼 있어서 깔끔하고 매장도 넓었습니다. 이쪽 자리가 최강도 들어오고 나무가 산들산들 거리는 게 보여서 그나마 뷰가 좀 나은 자리 같았어요. 좌석간 공간도 좁지는 않아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도면도 그려봤어요. 자리에 앉으면 와인잔을 주시는데 마음껏 와인이나 맥주를 가져다 마시면 됩니다. 먼저 입구 쪽하고 가장 가깝게 있는 해산물 코너로 가봤는데요. 홍게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먹기 좋게 반씩 잘라져 있고요. 가위라던가 비닐 장갑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대게는 워낙 좋아해서 가끔 먹으러 가는데요. 홍게는 싫어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홍게만 먹으러 가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점에서 나온 홍게 맛은 잘 모르지만 당연히 뭐 맛있겠죠? 다음에 홍게 무한리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3-4만원대의 뷔페에서 나오는 홍게는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이번에 먹어본 홍게는 크기는 중간 정도 되는데 수율이 좋은 편이었어요. 홍게 다리부터 몸통까지 살이 꽤 꽉 차 있었고 살 맛도 잘 났습니다. 간혹 짠 것도 몇 개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막 짜진 않았어요. 가끔 아무 맛도 안 나는 홍게도 있었는데 이 정도면 4만원대 뷔페에서 나오는 홍게치고는 맛이 좋은 편이라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옆에는 토마토, 오이 같은 거를 넣은 게살 샐러드도 있고요. 이거는 미니 연포탕 같은 느낌인데 국물을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그릇이 굉장히 뜨거워서 조심해야 돼요. 빕스에서 제일 맛있게 먹은 요리 탑3에 들어갈 정도였어요. 여러가지 해산물이 우러나서 국물이 굉장히 시원하고요. 얼큰하기도 해서 정말 해장하기 딱 좋은 그런 국물이더라고요. 몸이 스르르 풀리는 맛이었습니다. 참나물이 들어가서 향이 좀 나는데요. 저는 참나물을 별로 안 좋아해서 빼고 먹었어요. 빕스에서 이런 퀄리티가 가능한가 싶었습니다. 여기 들어간 쭈꾸미 한 마리가 엄청 부들부들하더라고요. 정말 눈이 띠용했습니다. 그리고 찜기 안에 계란찜이 있는데 평범한 계란찜이 아니라 오마카세에서 맨 처음 나오는 차와무시처럼 부드럽고 꽤 고급진 맛이었어요. 옆에는 자숙새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좀 상태가 별로여서 한 마리만 먹고 말았습니다. 국내산 홍가리비도 따뜻하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대신 알이 좀 작은 편이고요. 맛은 괜찮았어요. 가끔 으직거리는 게 있어서 좀 그랬는데 초고추장에 잘 찍어서 먹었습니다. 이거는 꽃게찜. 발라먹기 귀찮아서 먹어보진 않았는데 일행이 먹어보고 권하진 않더라고요. 해산물은 홍게하고 가리비 빼고는 상태가 완전 최상급은 아닌데 먹을만 했습니다. 해산물보다 앞쪽에 있었던 게 스프류인데요. 된장국하고 굴라시 스프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는 머시룸 스프. 스프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나았습니다. 이쪽은 핫디쉬가 모여있는 곳이에요. 순살치킨이 있고 엄청 얇은 감자튀김도 있어서 조금씩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립. 립은 살이 정말 많았어요. 간도 짜지 않고 괜찮았습니다. 약간 뻑뻑한 것도 있고 옛날보다 막 맛있진 않더라고요. 립은 애슐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따리살을 그 메이플 시럽하고 견과류들을 넣고 구운 요리입니다.
먹어보진 않았어요. 치킨은 평소 자주 먹어서 뷔페에서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갈릭 크럼블을 입혀서 크리스피하게 튀긴 새우예요. 바로 나와서 먹으면 좋을 텐데 식어있어서 좀 튀김이 바삭하지 않고 촉촉했습니다. 양념은 맛있는데 안에 새우 껍질이 좀 거슬려서 벗기고 먹었어요. 이거는 체다 치즈를 뿌린 콧잎인데요. 이것도 애슐리에서 먹었는데 애슐리가 시즈닝이 더 자극적인 편인 것 같아요. 치즈가루를 뿌려놔서 짭짤하면서 고소한 맛이랑 옥수수랑 잘 어울렸습니다. 떡볶이도 있고 이거는 초리조 포크라고 처음 보는 건데 갈은 돼지고기를 양념을 넣고 볶아놨습니다. 그리고 멕시칸 스타일의 밥도 있어요. 멕시칸 타코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코너도 있는데요. 찜기 안에 있는 또띠아를 꺼내서 취향에 맞게 재료하고 소스를 넣고 먹으면 됩니다. 아까 초리조 포크를 넣어서 먹으라고 안내가 돼 있어요. 근데 초리조로 타코를 만들어서 먹으니까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찢어놓은 돼지고기가 맛있는 것 같아요. 옆에는 그 로봇이 국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마라탕하고 쌀국수가 있는데요. 그릇에 재료를 담고 로봇 앞에다가 놓으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이런 거는 계속 봐도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마라탕을 먹어봤는데 쌀국수랑 마라탕은 육수는 같고요. 면만 좀 다른 것 같았어요. 실제로 마라탕이라기보다는 쌀국수 쪽에 가까운 맛이었습니다. 옆에는 피자를 굽는 화덕까지 있더라고요. 안 먹어봐서 지금 좀 아쉽네요. 고르곤졸라, 토마토하고 바질이 들어간 마르게리타 피자, 치킨 카사디아 정도가 있습니다. 쭈꾸미가 들어간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있는데 파스타 중에서는 이게 정말 맛있었어요. 옛날에는 좀 가벼운 맛이었는데 셰프가 바뀌었는지 이태리 요리 전문점에서 먹는 파스타처럼 정말 맛있었습니다. 파스타 안에 쭈꾸미가 적게 들어가서 좀 아쉬웠어요. 미트볼이 실하게 들어간 토마토 미트볼 파스타, 이것도 괜찮았어요. 아스파라거스하고 새우가 들어간 리조또, 크림 맛이 진하고 고소해서 그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여기에 발라놓은 홍게살을 올려서 먹으니까 조화가 정말 좋았어요. 여기는 와인하고 안주들이 모여있는 코너예요. 와인 종류는 한 3가지 정도 있었고 레몬이 들어간 논알코올 칵테일도 있습니다. 저는 논알코올을 마셔봤는데요. 탄산이 들어간 레몬 음료 같았어요. 중도에 이렇게 마셔주면 또 뚫리고 시원합니다. 와인 안주들이 꽤 괜찮았어요. 쭈꾸미랑 감자랑 토마토를 같이 구운 것 같은데 쭈꾸미가 좀 질겨서 아쉬웠습니다. 맛도 좀 그냥 그랬어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나중에 치즈랑 햄도 가져다 놓았네요. 바게트 위에 크림치즈랑 황도를 올린 핑거푸드도 있었어요. 샐러드 코너에는 연어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이 비며 채워지는 속도도 빠르고요. 테이블 위에 접시도 굉장히 빨리 치워주셔서 좋았습니다. 아이스버거 웨지 샐러드, 이게 빕스에서 메인 샐러드로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상추같이 생긴 야채 위에 블루치즈 베이컨을 뿌려놓은 샐러드예요. 채소가 굉장히 아삭하고요. 위에 뿌린 소스가 살은 찔 것 같은데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샐러드 싫어하시는 분도 먹으면 띄워할 맛이에요. 다양한 야채하고 토핑이 있고 이거는 쭈꾸미를 넣은 시금치 샐러드인데요. 들어간 쭈꾸미가 굉장히 부드럽고 시금치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꼬막이 들어간 누들 샐러드도 샐러리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봤어요. 정말 건강한 맛이네요. 막국수도 있고 비빔밥 재료들하고 밥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디저트 코너인데요. 와플 기계가 있어서 와플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어요. 애슐리는 생지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는 반죽으로 제공이 되고 있네요. 반죽은 한 개로 하면 적고요. 이 그릇으로 한 번 더 내려야 기계에 맞는 와플 크기가 나옵니다. 집에서 똑같이 와플 기계로 해먹어도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와플은 꼭 먹습니다. 와플 위에 토핑들을 취향에 맞게 올려서 먹으면 돼요. 저는 생크림하고 사과잼을 올렸습니다. 와플은 이게 국룰이죠. 그리고 초코 분수대로 가서 초코 시럽을 살짝 뿌려줍니다. 여기에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피스타치오 문테를 뿌려서 먹어주면 훨씬 맛있습니다. 칼로리 폭탄이지만 이날만은 그냥 놓고 먹었어요.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이거 안 먹었으면 정말 후회했을 맛이에요. 빕스에서 아이스크림에 감동을 하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아이스크림은 바닐라, 녹차, 초코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요. 쫀득쫀득한 젤라또 스타일입니다. 젤라또 전문점에서 먹는 아이스크림보다 정말 훨씬 맛있었어요. 많이 달지 않고 고급진 맛이었어요. 다 맛있는데 초코맛이 저는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라미수라던가 몇 가지 디저트들도 있었어요. 저는 와플 이외의 디저트는 좀 아쉬웠습니다. 과일도 있었는데 파인애플이 당도가 높아서 제일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맛있게 먹고 온 빕스 프리미어.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해산물이 많아진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 음식마다 퀄리티는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7,000원을 주고 먹기에는 좀 그렇고요. 얼리버드 이벤트 할인을 받아서 먹는 가격이 딱 알맞는 금액이지 않나 싶네요. 다음 영상도 계속되니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